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에 우리민에 대한 신선의 정을 안고 진군한 린방 중국의 예술 사절들이 평양으로 왔습니다. 영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첫 중국 방문으로 조정 친선 관계 발전에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된 역사적인 시기에 제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의 관록 있는 예술단 성원들을 우리민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어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경도자 동지들의 직접적인 발기와 깊은 관심 속에 실현된 중국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저중 문화 교류의 처석을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의 형제의 정을 더욱 도토히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주최 107, 2018년 4월 1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을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예술단에는 근 60년간의 자랑찬 발전 역사를 수놓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중앙발레무용단과 중앙가곡원, 국가연구원의 이름 있는 예술인들이 망라돼 있습니다. 중국의 명성 높은 대규모 예술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조중 친선 관계 발전을 주동하고 두 당 두 나라의 친선적인 대왕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창식하는 첫걸음으로 됩니다. 중국 인민의 따뜻하고 진실한 우의의 정을 안고 평양에 온 예술인들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맞이한 우리민의 마음속에 친선의 정이 뜨겁게 흘러넘쳤습니다. 송도동지는 중국예술단의 방문이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의의 있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공연에서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중조 두 당 두 나라의 친선관계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 동지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숙소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다시금 열렬히 환영하면서 김여정 동지는 송도 동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담화를 했습니다. 숙소에서 중앙발레무용단 단장도 만나 평양 체류기간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최대의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 동지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예술단의 공연 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를 축원했습니다.
거증 신선의 새로운 연대기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겨갈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지향은 저 선로동당 중앙연회 국제부에서 마련한 환영연회장에도 뜨겁게 굽이쳤습니다. 중국의 당과 정부가 특별히 선발하여 보낸 예술단의 성원들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령도자들의 상봉 이후 조선을 방문하는 저 친선 사절의 영예롭고도 중요한 임무를 무겁게 간직하고 조중문화예술 교류의 선구자가 되어 훌륭한 예술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의지를 피력해 했습니다. 경제적 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을 전하기 위하여 제31차 4월의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중국예술단의 공연이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중시하시는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듯이어 전용하는 리설준 여사께서 예술단의 첫 공연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극장에 나오셨습니다.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를 중국공산당 중앙연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 중국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 리군 동지,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 대사 리진군 동지가 따뜻히 맞이했습니다. 존경하는 여사께서는 두 당 최고 령도자 동지들의 의도를 실천에 옮겨나가는 중국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습니다. 공연 관람에 앞서 손님들과 화기에 넘치는 친선적인 이야기를 나누시며 존경하는 여사께서는 중국 중앙발레무용단이 중국의 발레예술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데 대하여 평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리설준 여사께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 중앙발레무용단의 발레무용극 지혜제를 관람하셨습니다. 중국의 첫 전문 발레무용단으로서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앙발레무용단은 수많은 세계 명작들을 무대에 올렸으며 민족적 특색이 뚜렷한 훌륭한 작품들도 창작 공연함으로써 세계 1류급 예술단체로서의 높은 예술적 기량을 남김없이 과시해왔습니다. 에 대한 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을 안고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낭만주의 발레무용곡의 대표작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중들의 심금을 사로잡고 예술 축전 무대를 환희롭게 장식한 무용단 성원들. 공연을 통하여 중국 예술인들은 저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령도자 동지들께서 마련해 주신 저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려는 형제적 중국 인민의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섬세한 연기와 화려하고 세련된 높은 무용 기교를 보여준 출연자들의 공연은 우리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존경하는 리설준 여사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민주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운동식에서는 4월 14일 중국예술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를 접견하시었습니다. 중국 방문 이후 20일도 안 되는 사이에 송도동지를 다시 만난 데 대하여 못내 반가워하시며 뜨거운 인사를 나누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대규모의 관록있는 예술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송도동지와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석상에서 송도동지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습근평 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습근평 동지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정부 지도 간부들에게 인사를 전하신 다음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방문에 잊을 수 없는 나날 중국 동지들이 따뜻한 동지적 우의와 친선의 정을 담아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해 준 데 대하여 감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송도동지는 조선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중국예술단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의 따뜻한 정과 열정적이며 특수한 환대를 직접 체험하고 특별히 고달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와 그리고 조선노동당과 조선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습근평 종석이 동지가 특별히 관심하여 직접 선발하여 보낸 예술단인 것만큼 자신께서 영접사업을 직접 털어주고 특례적으로 잘 맞이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며 또 주인으로서 가까운 보수로서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중국예술단의 체류기간 당과 정부의 해당 부문들이 총동원되어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우선 보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이 평양 방문 기간 공연 활동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것과 이를 계기로 두 나라 인민의 감정이 더욱 소통하고 조중예술 교류의 새 시대를 창조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접견 석상에서는 또한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중대한 문제들과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진지하게 교환되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최근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두 당 사이의 고위급 대표단 교류를 비롯하여 당적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여러 분야 여러 부문들 사이의 협조와 대화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적극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대해 지적하시었습니다. 송도동지는 중조관계의 장기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주동하고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행복을 마련하고 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외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설하는 중국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위원회를 마련하셨습니다. 중국예술단 성원들은 최대의 성심을 다하여 특례적으로 맞이하도록 해주시고 이렇듯 성대한 위원회까지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중국중앙발레무용단 단장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셨을 때 보여드렸던 발레무용국 백조의 호수를 축전무대에 펼치고 싶어 왔다고 하면서 우리들을 이렇게 성기한 연회장에 불러주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고마움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국예술단을 열렬히 축하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와 리솔준 여사께서 성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 손님들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박수로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수용 동지, 김영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 동지를 비롯한 당중앙위원회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연회에서는 먼저 중국예술단을 위한 삼지연 관현악단을 비롯한 우리 예술인들의 환영 공연이 있었습니다.
최고 경도 자동지께서 성도 동지와 무대에 오르시어 수련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저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경도자 동지들께서 친히 안아오신 조중 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며 골패의 친선 단결을 내외에 널리 과시하고 더욱 공고 발전시켜 나갈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다시 한번 피력되었습니다. 연애는 시정 오이 애정 넘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위원장 리소영 동지와 중국공산당 중앙연회 대외연락부장 송도 동지 사이에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당 두 나라 최고 경도자 동지들께서 역사적인 상봉시 합의하신 데 기초하여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세대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을 참관한 중국예술단 성원들,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고 희망의 나리를 활짝 펼치어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세상에 부름없이 자라나는 학생 소년들의 모습은 중국의 예술인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었습니다. 희한한 궁전에서 재능의 꽃을 피워가는 어린이들, 그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보며 중국의 예술인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했습니다. 송도 동지가 인설하는 중국예술단은 오이탑을 찾았습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선전선에 참전하여 영감이 싸운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의 위훈을 전하는 오이탑. 성도 동지는 감상록에 중조 친선은 영원하리라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중국예술단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운정 속에 나라의 믿음직한 음악예술인재 양성의 원종장으로 강화발전되어 온 대가의 역사에 대한 개설을 들으며 졸세위인들에 대한 담없는 흠모의 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음악교육의 전당에서 전도유망한 예술인재로 준비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김종훈 최고 령도자 동지는 예술에 대해서도 매우 조예가 깊으신 위인이시라고 하면서 대학의 음악예술인재 육성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도 동지는 감상록에 예술의 귀중한 재보를 계승하고 민족의 문화를 발양시키자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훈 동지께서는 리솔준 여사와 함께 4월 16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중국예술단의 발레 무용극 붉은 여성 중계를 관람하셨습니다. 신선적인 림방의 예술인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는 경이한 최고 령도자 동지. 저중 두 나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시며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거듭 돌려주시는 경이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에 대한 감사의 정이 예술단 성원들의 가슴에 차 넘쳤습니다. 전통적인 조중 친선을 새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혼 단계에 올려 세워주시고 공고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환호성이 터져오른 극장은 감격의 도가니로 끄덕여졌습니다.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크나큰 격정과 흥분을 안고 성의를 다해 준비한 발레 무용극을 무대에 올린 중국 중앙 발레 무용단의 예술인들. 1964년 9월 26일에 처음으로 공연된 중국의 발레 무용극 붉은 여성 중대는 1994년 중화민족 20세기 무용 고전 작품으로 평가되고 2012년에는 문화부 제2차 우수보전 극목대상을 수여받은 이름 있는 작품입니다. 경례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성도 동지는 중국에 널리 알려진 발레 무용극 붉은 여성 중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1930년대 중국의 해남도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기본 줄거리로 하고 있는 무용극은 낡은 착취 사회에서 억압받고 존대받던 평범한 여성들이 불굴의 흉흉전사들로 자라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련된 예술적 형상으로 중국 공산당의 령도 밑에 피어린 흉흉투쟁을 벌리며 성장하는 중국 여성들의 강렬한 정신을 실감있게 보여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와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중국 당과 인민의 형제적 우위와 친선의 정을 훌륭한 공연으로 펼쳐보인 무용단의 예술인들.
소유하는 최고 용도 자동지께서는 리솔존 요사와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중국 예술단의 주요 배우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시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주홍 운동지께서는 중국 예술단의 이번 평양 방문이 공동의 제부인 조중친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고 중국 예술단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5세대 용도자들이 위하여 마련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 흉령적 의리를 귀중히 여기시고 정력적인 흉령활동으로 두 나라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함성이 온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조중문화교류의 요리를 굳게 다지는 데 이바지한 공연은 조중친선관계발전사의 빛나는 한 페이지로 장식되게 됐습니다. 중국 예술단이 사상성과 예술성이 높고 중국의 민족무용과 발레 기교를 특색있게 결합한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오늘의 공연을 통하여 중국인민의 진선의 정을 우리 인민들에게 따뜻이 안겨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동지는 조선노동당 위원장 동지께와 조선인민에게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일 수 있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방문 성과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조선인민의 지지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중국 예술단의 공연 성과를 다시 한번 축하하시면서 관록 있는 예술단을 평양에 보내준 습군평 동지에게 자신의 뜨거운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 예술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예술인들의 진선의 마음들이 뜨겁게 불타올라 특색있고 의의깊게 장식된 제31차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 개막식에서는 축전 심사 결과가 발표되고 중국 중앙발레무용단의 축전 최고상인 단체 특별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전세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풍부한 예술적 화폭으로 잘 보여준 중국 예술인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에 대한 형제적 우위와 친선의 정을 종목마다에 담은 중국 예술인들의 공연은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의 폐막 공연도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발레무용극 백조의 호수 제2막 중에서를 비롯한 발레 서품들을 화려하고 세련된 춤동작으로 펼쳐보인 중국 예술인들. 풍부한 성량과 조화로운 안산블로 중국인민의 애국심과 의지를 감명깊게 보여준 합창비연곡 장강의 노래 혁명가는 영원한 청춘이다 영광의 꿈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5월 17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를 또다시 만나시어 뜻깊은 담화를 나누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 중국이 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이 두 나라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 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축하하시고 제31차 4월이봄 진선예술축전을 빛나게 장식해준 중국 동지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이 훌륭한 시기에 진행되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 매우 훌륭한 방문이었으며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유대와 호상 존경의 감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조중 문화 예술 교류에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동지는 조선인민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들을 형제적 친근감을 가지고 가장 열렬히 그리고 성대히 환영한 데 대하여 감동 깊이 말하면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 당과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 당과 조선인민의 각별하고도 친절한 정을 뜨겁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 동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직접 취하신 조치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예술단의 이번 방문 성과는 전적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 령도자 동지들의 특별한 친분관계와 깊은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당 중앙은 앞으로 조중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전통적 친선 단결의 기반을 토대로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 송도동지와 여러 분야들에서의 교류와 대화를 활발히 하며 두 당 사이의 전략전술적 협동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다만은 시정일관 동지적이며 진지하고 진선의 정 넘쳐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성도 부장이 귀국하면 뜻깊은 시기에 예술단을 파견하여 우리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준 조선인민의 가장 훌륭한 보시며 가장 친근한 동지이신 습근평 종석이 동지와 중국인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인사를 꼭 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와 중국예술단 예술인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고 몸소 참석하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자기들을 위해 온갖 특전을 다 베풀어 주시거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또다시 같이 해주신 다시만 그 정의 중국예술단 성원들은 격정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문화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중국예술단의 공연 성과를 다시금 축하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성도 동지는 중국예술단 전체 성원들을 대표하여 평양 방문 기간
특별하고도 파격적인 환기를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두터운 우애를 나누며 더더욱 친숙해진 중국 동지들과 함께한 만찬은 침묵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0여 년 전 이호독주가인 어머니가 위대한 스님을 모시고 찍었던 기념사진을 최고령도자 동지께 보여드리며 감격스러운 심정을 아래올린 중앙발레무용단의 지휘자. 자기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뵙고 이 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만나 뵈었으니 이것이 바로 조중친선의 역사가 세대를 이어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라고 흠모의 정을 터치었습니다. 뜻깊은 만찬회는 장구한 기간 공동의 투쟁을 통해 동지적 우위를 맺어온 조중 두 나라 인민, 세월의 흐름과 시대의 변천도 정녕 가를 수 없는 것이 조중 인민의 친선 단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와 리솔준 여사께서는 성도 동지를 비롯한 중국 동지들과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나누시며 뜨겁게 반해오셨습니다. 당과 인민의 특례적인 환대 속에 평양 방문 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친 형제적 중국 인민의 친선의 사절들. 중국 공산당 중앙연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예술단은 4월 18일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조중친선을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염원입니다. 지역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역사의 온갖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의 전통은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화사절들의 우리나라 방문은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혁명적 단결과 혈연적 유대를 힘있게 과시하고 조중 친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 동지들의 특별한 관심 속에 진행된 중국 예술단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로 됐습니다.